맑은 샘물. 내가? 얼음처럼 시원한 샘물. 뭐라고? 샘물. 아, 아까 보셨죠? 우리 딸들 사랑이 눈이 멀었더라고요. 애들이 미쳤어. 바보들. 아주 기막힌 계획이었죠. 겁탈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악당들도? 달빛도? 모두 다? 말도 안 돼요. 우린 악당도 달도 필요 없었어요.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우린 우리의 달을 만들었을 거예요. 우린 그저 광대였군요. 정략결혼? 계획결혼? 그리고 이웃나라에는 백설공주가 살았는데 그것이 어찌나 질투심이 심하든가. 아따 피노키오 그것이 지랑 헤어지자마자 옆집 사는 개가 신데렐라 성형으로서 신데렐라 그것이 눈치가 겁내게 빨라 신데렐라가 자고 있는데 피노키오한테 전화를 했어. 피노키오 나 꿈꿨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세상.